오늘은 택배로 데이는 아직 먹었지만 슬프로 데이 영상을 미리 찍겠습니다. 영상고 스누피 물티저스 트윅스 2개, 4개 문의를 처음 해봐요. 물티저스 메이크 2, 트윅스 3, 4개 스누피, 저 스누피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약간 이런 건데 갖고 싶어요. 처음 먹어봤는데 약간 실망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겼을 줄 알았거든요. 재질이 이런지 몰랐지. 그래도 택배로 사먹고 소쿠리 사먹는데 이 정도 퀄리티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아, 너 진짜 너무 귀엽다. 완전히 내 지혜가 귀여워. 좀 옛날 느낌으로 별로였는데 예지는 옛날 같은 그림이지만 새거라서 좋네요. 소쿠리 티셔츠가 이렇게 두개 들어있고요. 트위스 메이크가 들어있네요. 스누피가 별로 안타지면서 안 땡겼지만 스누피가 좋아서 사온거라. 이 아이인지 뭐랄까요, 약간 허무감이 드는 디자인이라 실망했는데 지금 봐서 내 얘가 너무 귀엽다. 이걸로 다니면 내가 진변인 것 같은데 귀여워. 카드 같은 거 넣고 다니면 너무 좋겠다. 도박카드는 좀 그런가? 그래서 내가 스누피 와인은 금방 리뷰를 했네요. 금방 왔는데 뭐 이런 일도 제가 오늘 리뷰하려고 하는 거 가르칩시다. 대망의 하이라이트. 자, 짜잔. 22,700원인가 들었어요. 엄청 비싸고. 가격이 진짜 후덜덜합니다. 여러분 짱구 빼빼로인데 크기가 커요. 흰둥이 종의 풋백과 풋링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팩 오리지널 6개나 들어있고 크런키도 4개나 있고 화이트백도 4개나 있어요. 좀 비쌀만 한데 그래도 2만원대 좀 아니지 않나 했는데 백팩을 막 창고 선물로 콜라보잖아요. 종류가 많던데 이거는 리뷰한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찍 가려고 백팩로데이가 아직 아닌데도 벌써 리뷰를 하면서 영상을 올리기 위해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 22,700원 이제 태웠어요. 여러분 희생했어요. 이 웬만한 짱구 빼빼로보다가 비싼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이렇게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푸푸가 푸니가 제 물건을 보면서 코스터도 있고 되게 많았는데 액션 가면 좀 탐나는데 이거는 못 샀고요. 푸백이 뭘까요? 이게 뭘까? 약간 실망 그런 느낌이야? 뭔데 흰둥이 푸백이 있고 그러면 이게 품이 있는가요? 품이? 이걸 2만원 주고 파는 건 너무하잖아. 뭐에 쓰는 건데 이게? 알려주실 분. 그리고 얘는 환경 백인가요? 이러면은 이게 뭔데?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백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입으시는 거야? 이거 아, 잘라지는 건가 봅니다. 잘라볼까요? 약간 잘 뜨고 잘 찍혀놔도 걱정되는데 다행히 잘 됐어. 이게 풋백인가요? 난 풋백이 뭔지 몰랐는데 이런 것만 안 샀지. 그래도 나름 귀엽긴 하네요. 빼빼로가 목적이긴 했어요. 사실 괜찮아. 약간 손톱을 생각하고 산 건데 그래도 약간 후회는 됩니다. 나름 귀엽지 않나요? 이걸 2만원에 넘게 팔다니 사기꾼들. 다른 귀엽긴 할걸요? 너무 얇아서 찢어질까봐 걱정되는데 손해본 느낌이에요. 너무 후회됩니다. 그래도 알아서 잘 쓸게요. 안녕 힘들어. 너 때문에 내가 돈을 태웠단다. 근데 대체 풍뎅이 이런데 배변 모드로 쓰세요 여러분. 이건 제 기분 것 같아. 너 그냥 들어가 있어. 내가 큰 일이 없을 것 같아. 선물 포장할때만 쓸게. 들어가있어. 완전 화려한데 신경이 있으니까 좀 이상한데. 아, 이 고무줄도 넣어야지. 그리고 신경이 풍뎅이 되지 뭐. 나중에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검색지도 안나와서 산건데 약간 실망이야. 왜 아무도 안사지 않고 차라리 포스터를 살걸. 창고 얼굴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응? 진짜 그거나 살걸 후회. 이제 해서 뭐하니?
네, 그래 후회만 자부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태어먹은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다치는 게 조금 안 다치나 여기도 연결되면 안 되고 여기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잘 되더라고. 페페로는 괜찮겠죠? 저 하겠지, 페페로는. 윈동이, 넌 실망해. 이게 윈동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차라리 오픈을 해주란 말이야. 난 고민에 실패했다. 하지만 나는 페페로가 가득이 한가해.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는가. 내가 이거 사고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오리지널 빼빼 이렇게 빼빼 이거 약간 빼레레레레 뭔지 아시나요? 땡스 고마워서 고마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쩌라고 자꾸 저거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지. 감사 녹을 것 같아요. 나중에 따로 보관해야지. 그리고 화이트 페퍼 사계치 선배님. 선배님이 있는 페퍼인가 봐요. 나름 귀엽긴 하네. 그리고 저는 오늘 돈에 GX를 했습니다. 이건 후회가 됩니다. 저처럼 사고가 후회하지 말라고 영상을 찍은 거였는데 저 같은 유튜버분들이 손해보지 마시라고. 근데 헛소리고 지금 헛소리하니까 배터리가 다 날아가가지고 화면이 꺼졌어요. 그 플래시가 터뜨리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다시 1위 될게요. 그래서 끊기 되게까지 리뷰를 마쳤습니다. 내 돈 내놔 이 사기꾼아. 내 돈 내놔 이 사기꾼. 여기는 뭐 하면 좋을까요? 이 통은 나중에 보관을 하면. 네, 이 흰둥이가 흰둥이 캐릭터가 몇 건. 그리고 이 흑수의 가격이 요 페페로의 가격. 페페로 저만큼 하면 2만원도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코스터 하세요 여러분. 액션 가면 뭐 이것도 있던데 저는 그거 안 팔아서 못 샀습니다. 액션 가면 나오는 걸로 사고 싶어. 자꾸 이 나쁜 놈 내가 너 혼내줄 거야. 그럼 여러분 제가 리뷰 다 마쳤고요. 나중에는 이거 정리하고 청소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충전기 어딨어? 휴대폰 충전 좀 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비쌌던 짱구보다는 스누피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짜예요. 왜냐면 스누피를 더 많이 쓸 것 같고 쓸만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얼마 저렇게 비싸지 않아요. 휴대폰 충전 좀 합시다. 4분밖에 안 남았네. 제 경험상 저렇게까지 비싸지 않았어. 이거는 사기와 음모야. 빼빼로에서 반성하십시오. 롯데였나? 모르겠어요. 반성하세요. 여러분, 내가 대신 인사해줄 거예요.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따란. 오늘 제가 검색해본 결과 훈님은 강아지 배변몽풀이고 풋백은 강아지 배변몽풀이에요. 어쩐지 생긴 게 그렇게 생겼더라. 저도 강아지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고 그런 거였구나. 전문용 알아줄 걸 여러분들. 제발 코스터 사세요. 저처럼 2만원 날리지 마세요. 그냥 페페로 비싸게 사먹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 세상에. 아니 등 이쁘게 만들어주지. 저게 뭐야. 행동인지도 모르겠네. 누가 보면 일회용 같잖아. 난 배변봉투를 이상한 데다 재활용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안 돼. 그냥 났어. 팔고 싶다 진심. 근데 저렇게 비싸게 안 먹힐 거 아니야. 아휴 2만원에 팔면 양심이 없는 거지. 내가 페페로도 아휴 세상에 없는데. 그냥 돈을 날린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소비
가소비한 자전 뒷목 잡고 쓰러졌어요. 여러분이랑 손해보지 마세요. 아, 액션 가면 사고 싶다. 아, 나 팔지. 차라리 그거 살 걸 있으면. 없었어, 근데. 사고 싶었는데. 여러분, 안녕. 근데 심지어 계속 싸고 저렴한데. 저처럼 손해보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 후회된다. 젠장.